정말 보이시네요. 네, 정말. 한갑이 지금 너무 많이 있죠? 정말 보이, 보이, 보이시죠? 인터뷰 하신대요. 사장님, 당황하셨어요? 김PD 일단은 사장님을 좀 더 지켜보기로 결정. 밀착 취재 강도 높여가는데. 찍는 건지 안 찍는 건지도 지금 모르겠는데? 찍는 거 아니죠? 지금은 찍고 있어요. 방송되고 있어요. 있어요? 찍으세요 그러면. 어? So cool. 호박이의 단골 맛집답게 손님들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오는 맛집. 대체 뭐가 특별한지 궁금하다 궁금해. 이 정도면 부대고기가 제일이고 또 우리가 어려서부터 먹던 데가 여기고 또 이렇게 어? 원조가 쭉 이어지는 거지. 이 어머니부터 내가 알지. 아 대를 이어서. 제대로 나왔네 이제 제대로 나와. 좋아 보고 좋아 보고. 여기 자주 찾아오는 거고 어머니는 이제 은퇴하셨는지 잘 안 보이시는데 그래도 여기밖에 그 맛이 안 나니까. 그럼 고맛 고맛 옛날 맛 그거 뭐 찍는 거야? 고맛이 안 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PD님이 이걸 한번 잡숴보셔야 알아. 그 맛이 무슨 맛이죠? 그 모습 영락없는 부대찌개인데 자세히 살피니 다르다. 뭔가 달라. 흔히 보는 소시지가 아니다. 종류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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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몇 가지야. 옛날에 그래서 부대에서 나온 고기 그래가지고 이게 잡고기 뭐 칠면조기니 무슨 소세지니 여러가지 이렇게 섞여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고기는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 여기가 거의 수입고기들이 고기 정품으로 나온 고기지. 근데 옛날에 그 고기들이 쌌었어요. 돼지 고기 한근 볶아 먹는 것보다도 실은 그게 싼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의정부 사람은 그걸 맛있으니까 그걸 안주해서 그걸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고기가 없어지고 그 주로 뭐 소세지나 뭐 햄이나 뭐 이런 걸로 표현해 가지만 그래도 그 맛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쭉 이어지는 게 그 전통의 맛이죠. 그렇다. 맛도 가격도 아주 착했다는 과거 군부대 출신 고기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입맛 당기는 술안주가 바로 부대고기. 부대고기를 더 맛있게 즐기기 위해 탄생한 음식이 바로 보글보글 매콤한 국물 속에 햄송송 살이 팍팍! 의정부의 대표 명물 부대찌개 되겠다. 추억 속 부대고기의 맛을 찾는 어르신부터 소시지와 김치의 환상궁합 자랑하는 얼큰칼칼 쫄깃한 맛에 새록새록 반하는 아이들까지 이제는 대를 이어 전해지는 의정부의 대표 맛! 20년 넘었죠. 20, 30년 됐죠? 20대부터 나였어요. 20대부터 지금 내가 나이가 50살이 넘었는데 이렇게 한결같이 여기 오신 이유가 무슨... 맛이죠 맛! 맛. 맛. 이런 햄이 없어. 이런 탱글탱글한 햄을 맛있게 먹어. 햄이 참 맛있네요. 저쪽 부대골목에 있는 그 쭉 많이 있는 그 집도 집집마다 약간씩 다르듯이 여기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육수? 다르단다. 다른 집과는 많이 다르단다. 맛의 비결 찾자 김PD 출동. 소쿨한 우리의 사장님 이번에도 가감없이 공개 공개. 그런데 봐도 봐도 모르겠어요. 사장님 그냥 말씀으로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일단 양심껏 속이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뭘 속이잖아요? 양심껏 좋은 재료 쓴다는 거지. 좋은 재료? 응. 너무 흔한 얘기지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흔하지만 진리죠 진리. 너무 간단 너무 간단한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밖에 없다던 사장님의 수상한 움직임 포착. 오 이러시다니까요. 뒤뜰로 나가더니 뭔가를 감추시는 듯한데 카메라를 보고 화들짝 놀라신다. 바로 저기로구나. 기다리면 때가 올 것이니 사장님이 주방을 떠난 지금이 기회. 밀착 취재본 발동. 조심스레 아버지 뚜껑을 열어보는 김PD. 단서 포착 성공. 근데 대체 이건 뭡니까? 맛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김PD의 잠복 취재는 계속되는데 그 순간 드디어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어머 어디서 오셨어요?
뭐 하세요? 어디로 해서 근리 오셨어요?